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엄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겸 가수 정연아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전국 단일화 채널 199번 개국 19주년을 맞은 WBC 복지 TV 나도 스타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6월 넷째 주 월간 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인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 가족에게 품격 있는 방송문화 향유와 가요 입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래 경연 대회입니다. 주간 본선 월간 결선은 전화 연결로 경연을 하는데요. 주간 본선 전원에게 쌍방울과 관계사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주간 본선에서는 다문화 부문, 장애인 부문, 어르신 부문 이렇게 3개 부문으로 각각의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각 부문별 우승을 한 부분을 뽑아서 월간 결선 진출 자격을 드립니다. 월간 결선, 연말 결선 수상자 여러분 중에서 월간 결선 최우수상 한 분에게는 50만 원의 상금을 드리고 우수상 두 분에게는 30만 원의 상금을, 연말 결선에서 1등 하신 분에게는 상금을 무려 300만 원을 드립니다. 연말 결선은 서울 시내 체육관에서 빅 이벤트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해당 참가자는 직접 방송 제작 현장에 출연하셔서 열띤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수상자는 상금과 함께 복지TV에서 가수 인증서가 지급되고요. 복지TV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도 드립니다. 6월 월말 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문화 부문 첫 번째 참가자는 인천에 거주하시는 57세 후쿠다 K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결선에 오른 그 소감으로 어메이징하다고 하셨어요. 네. 네. 준비 기간 동안 일어나는 변화로는 기쁨과 자신감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막 기쁨이 넘치면 연습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겠죠. 예. 이제 일어났다는 거, 예, 네. 이게 너무 자신감 생겼습니다. 예, 물어보는 대로 딱딱. 제가 짐작하는 대로 이렇게 맞게 대답을 해주시잖아. 네. 이런 분을 맞춤형이라고 그래요. 아. 누가 뭘 물어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평소에? 네. 아, 이거 봐요. 내가 얘기만 하면 네, 네.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출발이 참 상큼합니다. 일단 그 우승을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셨는데요. 만일 오늘 월간 결선에서 또 이제 우승을 하시게 되면 상금이 있거든요. 있죠. 네. 예. 와. 어떻게 상금을 받을 자신 있으신가요? 아, 정말 좋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금 받을 자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 돈이 연관돼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혹시 돈만 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아, 그럴까요? 그냥 차라리 그거보다는 네. 상금 타시면 어디다 쓰시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 네. 그 부드럽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아, 어디다 쓰시겠어요? 네. 상금 타시면 저를 항상 응원해주는 우리 네. 가족들한테 아. 뭔가 맛있는 거 사주거나 네. 그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좀 아하, 예, 작은 선물로 아파트 한 채씩 그냥 네. 남편분과 보물 같은 두 아들 주영이, 주연이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평소에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은가요, 아들에게? 아빠, 엄마, 아들 저 태어나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게 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너무 고맙고 네. 사랑한단 말 하고 싶네요. 아이고, 예, 예. 네. 사랑이 철철 넘칩니다. 예, 그런데 네. 지금과 같이 결혼을 기피한다, 자식을 안 낳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애국자시고, 사회사업가고, 자선가이시고, 네. 아주 우국충정에 불타오르는 네. 멋진 국민이십니다. 예. 자, 정말 그 사랑으로 힘내셔서 준비하신 노래,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같이 나는 다른 곳에 오던 부디 나를
잘 들었습니다. 애쓰셨어요. 근데 네. 올해 아주 우리가 노래에 빠져든다 그러나요?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났는데 어떠세요? 네. 두 번째 춘자 노래. 잔잔하니까 네. 자꾸 귀 기울여지게 그러니까요. 집중이 네, 더 네. 돼요. 거기에 매력이 네. 있었습니다. 자, 다문화 부문 두 번째 참가자는 인천에 거주하시는 40대 훌라 강사이신 네. 네. 훌라 아주 잘 추시는 노마치 육화님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사하시는 것도 매력이 넘치시는데 네. 만일 이제 연말 무대에 올라가시게 되면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훌라 네.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같이 춤을 추는 그룹들이 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하실 건가요? 네, 네.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만나고 왔어요. 이거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대사건이 나는 겁니다. 네. 왜냐면 예. 우리나라는 조금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춤을 추면 에휴, 나이 드셔가지고 무슨 춤을 이렇게 그 네. 그걸 경망스럽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런데 그래요? 미국에 가보면 네. 아,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더 열심히 네. 추죠. 네. 훌라 강사 일을 하면서 또 야간 대학원을 다니신다고요? 네. 그러면은 네. 이 남편분이나 가족분들이 어떤 그 외조라고 할까요? 네. 네.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우실 텐데. 아, 네. 근데 우리는 그 자녀가 없어서 네. 남편이랑 같이 사는데 네. 제가 몸에 대해서 더 알아야 그 수강생들한테 유익하게 네. 그 운동도 되고 예, 춤을 예쁘게 출 수 있겠다 싶어서 야간 네. 대학에서 생활 문화 체육 교육 배우거든요. 남편이 아유 우리 차가 무사히 돌아와야 될 텐데 네. 아유 지금 어디쯤 오고 있을까 이런 거는 거의 없었던 시절을 겪었어요 저희는. 네네. 네. 근데 지금 저렇게 되니까 야 매일매일 기다려주는 남편도 고맙지만 이게 대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또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저 그만큼 가정에 어떤 소득이 있으면 부인이 많이 쓰시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는 그 남편의 뭐라 그럴까 뒷받침 네. 그 마음이 네네. 굉장히 그 참 멋있는 거예요. 예예. 남편분에게 아주 그 감사하다는 말씀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예. 남편한테 늘 고마운데요. 한국 생활을 네네. 하는데 활력소를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남편인 것 같아요. 예, 서로가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그래서, 뒷받침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네. 제가 볼 땐. 예. 예, 예, 예. 네네. 예,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제 한국 생활을 많이 도와주는 네. 남편 정말 고맙고요. 근데 그 준비하신 곡에도 또 어떠한 예. 또 사연이 있다고 네, 선곡을 하셨다는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네. 미국에 어학 연수하러 갔을 때 네. 처음으로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아. 네, 근데 본인이 들어야지 하고 갖고 온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줬어요. 네. 그게 김광석이었어요. 아. 네, 제가 한국 노래 뭐 아는 거 있겠어요. 근데 네.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가슴 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알고 싶다 하는 게 제가 이렇게 한국어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같아요. 아. 네, 자 그러면 그런 또 추억과 행복이 깃들어 있는 김광석의 서른쯤에 네. 오늘 잘 불러주시기 서른쯤에 네, 네 자 그 서른쯤에 쯤에 네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아무것도 사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아 죄송해요. 제가 가사 조금 닿기만 한 내 가슴 속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람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멀어져 간다. 주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고 살고 있구나. 네, 노래 잘 들었는데요. 돌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아마추어로서 그런 돌발 사건이 있는데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것도 수습을 잘해갖고 이렇게 네. 엮어가셨어. 네. 아마추어 분이 이렇게 수습을 한다는 거는 이런 능력은 이건 보통 초능력입니다. 이건. 네. 어우, 대단하세요. 네. 아, 참 특이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다문화 부문 세 번째 참가자는 인천에 사시는 20세 치치마 사커즈메 따님이신 최유진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월간 결선에 올라갔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아주 반응이 그냥 뜨겁고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주변에서 뭐라고들 하시나요? 주변에서는 제가 솔직히 올라갈 줄 몰랐다고 약간 했는데 네. 네.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랬습니까? 예. 예. 혹시 경력금이나 뭐 이렇게 저기 저 이제 연습해서 결선에 가서 잘하라고 무슨 연습 지원비나 이런 것도 좀 들어온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정말 어느 분이 주셨어요? 야. 그 친구가 네 열심히 하라고 네네네 나가게 된 거 열심히 하라고 줬어요. 네. 정말 네. 그런 것들이 격려, 네. 응원이 참 값진 건데 너무 고맙고 힘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또 저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게 다 빚이에요, 빚이야. 갚을 땐 또 두 배로 갚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네. 연말 결선으로 갈수록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 아, 우리 재유진님은 그 오늘 잘하셔가지고요. 상금을 네. 받으면 갚을 수 있겠어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그 준비하는 동안 그 도전이라는 그 아주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용기도 네. 얻고 하셨다는데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용기가 되게 많이 필요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나가게 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네, 네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5월에 아버님, 어머님, 동생까지 그저 세 분이 모두 생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네. 동생은 요리대 준비로 또 제이주님은 또 여윳돈이 없고 또 알바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축하를 못해서 마음에 조금 걸리셨다고 하는데 지금 가족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식사 대접을 제대로 해드리고 싶고 한 번도 그러지 못했어가지고 네. 시간을 잡아서 제대로 식사 한번 해드리고 싶고 아, 그다음에 그 제대로? 약간 예쁜 공원 있잖아요. 그런 네. 데서 같이 산책하고 힐링을 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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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또 가족을 사랑하시고 또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우리 재유진님 네. 그 모습이 눈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참으로 이쁘고 대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자 오늘 준비하신 노래가 하늘바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아, 이 노래 하시는 분들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네. 음이 음악과 더불어 딱 물려서 나오는 분 있고 네. 약간 느리게 이렇게 뿜어져서 안개처럼 스며서 나오는 분 있고 네. 그래서 왜 소리가 안 나오지 그러는데 들리고 아, 그 듣는 분들이 상당히 그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아, 잘 소화하셨네요. 자, 장애인 부문 첫 번째 참가자는 부산에 거주하시는 문선자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옛날부터 네. 아, 가창력이 있다, 노래를 네. 잘한다, 네. 저 사람이 네. 가수가 안 될까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겠네. 네, 네. 누가 좀 구체적으로 에, 가수가 되라, 내가 좀 누굴 소개해 주겠다. 이런 작곡가가 있다 또는 네. 뭐 이렇게 어디 좀 밴드가 잘하는 있는데 거기서 한번 맞춰볼래? 이렇게 누가 구체적으로 좀 제안한 사람이 없습니까? 아, 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뭔가 이 1%가 모자랐구나, 1%가. 네. 네, 99%가 맞아요. 준비가 돼 있는데 단 1%가 네. 모자랐던 우리 가수. 자, 그 1% 내가 이건 좀 약하다. 그 어떤 게 좀 약하신 것 같아? 제가 힘이 약하죠. 힘이? 네. 어, 이 형 말씀하실 때 보면 안녕하세요. 네, 뭐 힘이 크신 것 같은데요? 힘이 넘치세요, 힘이 목소리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 힘이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가지고. 아, 능력이?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용기나 어투나 이런 거는 힘이 아주 박진감 넘치고 센데. 네. 네. 그 자기 여러 가지 그 이제 가수가 되기 위한 그 재능이 네. 1%가 네. 모자란다. 네.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 월간 결선에 올라오기까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잘 지내고 노래 연습을 조금씩 했는데 잘 되는 게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어디서 노래 연습을 하셨어요? 집에서 그냥. 예. 집에서? 집에서. 어, 집에서 전화기 네. 그 저기 찾아가지고 네, 네. 그냥 불렀어요. 그러면 저기 집에서 연습하실 때 그래도 관객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네. 에, 감정이 좋았다, 뭐 호흡이 좋았다 또는 그거 박자를 놓쳤다면 누가 평가를 네. 해줄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지켜보시고 평가를 해준 사람이 있었나요? 우리 남편인데요. 네. 아직까지 미숙하대요. 아, 네. 남편 말 믿지 마세요. 남편들은 다 그래요. 다 네. 바깥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집사람만 못하는 것 같은 게 누구든지 그래. 왜? 네. 그냥 그만큼 뭐냐 모든 원인을 이제 나한테서 찾는 겸손이 있는 거거든요. 아, 우리나라 네,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자식 자랑하지 말고 에, 부모 자랑하지 말고 누구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다 남들은 잘하고 우리 집은 약하다. 네. 이게 그 이제 그 겸손인데 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예. 아마 그 남편분도 아 자랑하고 싶은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죠. 예예. 네. 그러신 거예요. 뛰는 말에 채찍을 덧친다. 네. 주마가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예, 이제 그런 말씀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예. 네, 목소리가 굉장히 그 상냥하고요. 네. 어찌 보면 이렇게 어, 귀여운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런 어, 네. 그 이쁜 또 모습으로 어, 네. 준비하신 노래 배호의 누가 울어 잘 네. 불러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방송에서 늘 그 배우 선생이
부르던 거를 듣다가 네. 여자분이 또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니까 그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래를 여자가 하느냐 남자가 하느냐 노인이 하느냐 젊은이가 하느냐에 따라서 네. 맛이 다르게 느껴져요. 같은 노래라도 네. 전혀 다른 느낌이 오거든요. 지금 그 느낌이에요. 네. 너무 또 색다른 느낌을 주셨습니다. 예. 장애인 부문 두 번째 참가자는 서울에 사시는 20대 시각장애인이신 임준우님이 되겠습니다. 임준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야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 예. 아, 6년간 색소폰을 연주하시고 악기를 잘하는 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노래를 잘한다고 주변 일가 친척분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아 예. 근데 제가 길게 물어보는 건 대답을 좀 길게 해달라는 뜻인데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깜짝깜짝 놀래게. 예, 그 이번에 이제 우승을 하셔서 가족 친지분들이 모임을 하면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으셨다고요. 네. 근데 지금 또 그 그룹 뭐 밴드에서 활동 하고 계시나 봐요. 네. 어떤 활동하십니다. 악기? 어떤 악기를 하시는 거예요? 색소폰이에요. 색소폰이요. 근데 아. 네, 이제 색소폰 연주를 자기 포지션인데 이번에 이제 여기서 우승을 하셔서 보컬할 마음도 갖고 계시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단원들이 같이 하는 분들이 자기가 진출한 것처럼 기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네. 왜냐면 수준이 같은 분들이 모였으니까 야 우리 수준이면 저렇게 이 얼마 결선도 통과하고 줄 수 있으니까 네. 야 우리가 그래도 대단한 실력이다. 이런 이제 네. 그런 자부심을 갖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팀에게 용기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용기 줬어요. 아 용기를 용기 예. 많이 얻으셨죠. 아 예. 그래서 그 밴드에서 이제 보컬로 만약에 하신다면 네. 뭐 노래자랑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색소폰 연주는 하시다가 노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네. 저 그런 모습이 또 다음에 또 볼 수 있도록 오늘 준비하신 노래. 고장난 벽시계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장난 벽시계, 고장난 벽시계 듣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소망일 것 같아요. 세월이 고장이 좀 났으면 네, 멈춰 있기. 세월이 좀 망가져 갖고 더 이상 네.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있으면 네. 우리가 만년 억년 살잖아요. 네. 일부러 누가 좀 고장을 좀 어떻게 낼 수 없을까요, 이거를? 네, 참 아, 우리가 똑같은 세월이지만 우리가 그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참 만감이 교체합니다. 예. 자, 장애인 부문 세 번째 참가자는 부천에 거주하시는 73세 청각 장애이신 이순철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순철입니다. 네, 이순철님. 월간 결선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이를 먹어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아, 이런 느낌을 가지셨다고 그러는데 자, 네. 이 자신감으로 또 뭘 앞으로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또 도전하고 싶습니까? 글쎄요. 계속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하. 네, 모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네. 네네네.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야, 네네. 이런 개척정신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어디 그 또 쉬시러 다녀오셨다는데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아, 강원도 속초에 좀 다녀왔습니다. 오. 아, 강원도 속초. 속초. 예. 저도 며칠 전에 속초 갔더랬어요. 예, 예. 그 가니까니 그 좀 뭐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왔어요. 예,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아주 매어 터질 정도입니다. 엄청 가죠. 네. 네. 어느 분들이랑 가셨는지요? 아, 거기 가면은 제가 이제 쉴 만한 데가 있습니다. 뭐 아. 같이 간 게 아니죠. 혼자 갔는데 제가 혼자 가셔서 쉴 만한 데가 있어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아, 네. 그쪽에 우리나라에서 콘도 문화가 가장 먼저 생긴 것도 속초 쪽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아, 이제 그래요? 그 후로 콘도가 막 급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네. 최근에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속초 쪽에 그 이제 거대한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호텔 단지를 네. 예, 그래서 제2의 중흥기 네. 예, 그게 이제 속초로부터 시작된다. 막 속초 시민들은 굉장히 지금 열광을 하고 있어요. 네. 주말에 속초 쪽에 가시면 굉장히 교통 조심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미리미리 그 예약을 해야 되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네. 예, 그래서 교통 정보 이렇게 이제 그 생활 정보 관광 정보를 예, 시청자분께 드립니다. 가서 주로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나요, 속초에서는? 바닷가니까요. 뭐 거기들 좋은 시간을 보냈죠. 근데 문제는 속초가 27년대에는 KTX가 들어갑니다. 예, 예. 그 얘기도 그렇기 때문에 네. 지역 발전이 무지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엄청난 아. 그 예, 정말 발전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속초에서 또 이렇게 좀 네. 쉬고 오셨으니까 아마 컨디션도 네.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준비하신 네. 노래 님이요. 잘 네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히는 노래였어요. 근데 고음 처리가 이제 그 아마추어 분들이 힘든 거거든요. 네. 그냥 끝에 가면 이제 고음을 가다 보면 음이 갈라진다든가 거기서 음정 변화가 이제 내 뜻대로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분이 너무 잘해 주셨어요. 성량도 야, 굉장히 예, 그냥 고 아슬아슬하게 탁 그 이렇게 고비고비를 넘어가는데 막 네. 어머나 어머나 막 이렇게 그 열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흡입력이 있고 네. 아주 관심을 가져
주게끔 이 시청자를 유도하는 아주 노래 참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어르신 부문 첫 번째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딸과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부산에 거주하시는 73시 대신 권영부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권영부님. 예예. 예. 아, 최근에 밀양댐도 보고 또 화학산의 보물 예. 밀양 운주함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예예예. 예, 예. 밀양의 운주함은 어떤 점이 좋았나요?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 그건 아주 높은 산이라서. 네. 높은 산에서 거기서 내려보는 경치가 좋고 공기가 네. 맑고 네 그렇지 뭐예요. 그때 마침 구름이 나타나서 딴 예, 때는 안 끼다가 네, 예, 내가 산에 예. 올라가니까 구름들이 와갖고 나를 받들면서 떠받치면서 캬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맛에 이제 높은 데 올라가시는 거죠. 예예 예, 예. 근데 이분은 그 혹시 떨어질까봐 네. 월말 결산에 나왔던 얘기를 소문을 안 내셨답니다. 아하. 네. 근데 벌써 방송을 나가면 예. 다 알아요. 전국에서 아는데 왜 예, 전화도 안 하고 어떤 축하 메시지도 안 전하냐. 네. 혹시라도 부담이 돼서 아. 계속 가만 놔뒀으면 우승까지 할 걸. 네. 또 그걸 소식을 전하고 이러면 이제 아이고 내가 더 잘해야지 막 친구들 네. 이렇게 관심 갖고 있구나. 어머나 내가 왜 그때 노래 자랑 나간다고 얘기를 안 했을까. 이래 갖고. 부담을 줄까봐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친가 친구분들이 네. 이렇게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나가신다고 말씀 안 하신 분이나 네. 또 알면서도 또 이렇게 응원 메시지도 안 주시는 분이나 같은 분이실까? 같은 분이. 그렇지만 서로 이심전심이거든요. 네. 아, 우리가 이 진정한 친구라면 말이 없었어도 다 이해를 하죠. 네. 야, 얼마나 괜히 친구들한테 또 부담 줄까봐 네. 또 이쪽에서는 아, 나한테 부담을 줄까봐 네. 서로 이렇게 그 걱정해주는 마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저 사랑하는 우리 아들딸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평상시에는 잘 못했던 사랑의 메시지란 말씀 외쳐주실 게 있어요? 뭐 전화로만 이래 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뭐 그냥 사랑한다 소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한번 해주세요. 큰 소리로. 예, 건오미 건오진 사랑한다. 네. 보통 그냥 야 아들 딸 사랑한다 하는데 딱 이름을 명기하시잖아. 네. 정확하게 전달이 되게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네. 네. 참 잘 기록이 지금 됐습니다. 예, 전달이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신 노래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의 파란 낙엽 듣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엽, 낙엽이 이렇게 이제 메마르고 네. 또는 그 색깔이 이제 변해서 갈색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낙엽이 져야 되는데 파란 낙엽이 진단 말이에요. 뭔가 벌써 제목에서 네. 아 이거는 잘못됐구나. 아 운명적으로 뭔가 좀 편치가 않구나. 네. 하, 그 가사를 쓰는 분들도 정말 천재적이에요. 에? 그 파란 낙엽이라는 네 글자만 들어도 벌써 왠지 마음이 너무 움직이고 네, 빨리 떨어졌어요. 내가 나는 왜 그렇게 됐을까? 벌써 이런
암시를 준단 말이에요. 아,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네, 예술가라는 분들은 정말 아, 천재셔 천재. 예. 자, 우리 어르신 부문 두 번째 참가자는 부산에 사시는 68세 오영숙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아, 또 뵙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건강식 예. 요리를 아주 잘하시고 폐암에 걸린 남편을 치료하시는 이야기는 잘 들었어요. 지난번에. 예, 예. 그 남편께서 요즘 건강 어떠신가요? 아, 예, 요즘 많이 좋아해. 남편이 저 부인 내 말을 잘 안 듣죠? 예.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지긋지긋하다고도 그러는데. 예,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플 때가 되면. 네. 예. 남편이 이렇게 아프면 말을 잘 듣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아, 옛날과 지금이 천지 차이로 틀리단 말이에요. 네. 그 예. 변화하는 모습이 예, 지금과 같은 경우 좀 마음이 애잔해지시지. 예, 예, 맞아요. 남편이 속을 새기고 좀 나한테 못된 짓을 하더라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네. 내가 다 받아줄게. 그런 생각 드시나요? 예, 예. 잘 안 받아줘갖고 이렇게 또 암이 왔나? 막 이러고 그런 자책도 막 하고 그러시지. 아, 예, 그럴 때 있어도 마음을 받아야지요. 예. 네. 아마 병간호를 잘 해주시고 네. 평소에 많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셨기 때문에 에, 이렇게 이제 회복도 되시고 에, 건강한 삶을 사시는 것 같다고 느낌이 듭니다. 네, 요즘에 그 옥상에는 야채는 잘 크고 있나요? 예, 예. 고추가 열렸어요. 고추가 열렸어요. 네, 고추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토마토. 아, 그때 뭐 상추도. 네. 예, 예. 깻잎하고 이런 거. 아, 네. 예, 예. 네, 건강식으로 잘 챙겨 드시면서 예, 예. 또 건강한 목소리로 오늘 준비하신 예. 노래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윤아 예. 반지 듣겠습니다. 예. 네, 응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속상할 때 또 뭐 이제 이별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깊은 상처 때문에 네. 반지를 강물에다 버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별의 아픔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헤어졌던 사람이 또 다시 재회를 하고 네. 그렇게 원수같이 막 소송을 하고 막 그 싸움을 벌리다가도 또 다시 재회를 해서 다시 또 가정을 꾸리고 네. 그런 일이 많아요. 참 사람이라는 게 이런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조금만 더 생각을 깊게 해보고 참고 또 기다려보고 그날은 효과가 없었다.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게 또 우리한테 큰 도움을 줄 날이 많아요. 네. 아, 오늘 노래 참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어르신 부문 세 번째 참가자, 부산에 거주하시는 70대 후반이신 김규성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어요. 엄영석 선생님. 네네. TV에서 뭐 보다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네. 예, 최근에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또 좋은 추억을 쌓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네. 어디를 가셔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송도 해수욕장 가가지고, 예. 네. 케이블카도 타고. 네. 저기 밥도 사먹고, 재밌게 하루를 지내고 왔습니다. 아, 예. 네. 옛날에도 가셨더랬었어요? 네, 자주 가죠, 여기는. 부산이니까. 아, 네. 그 송도 해수욕장이 변천사. 옛날에는 그냥 모래벌판만 있었다가. 네. 지금 뭐 놀이시설 뭐.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네. 그냥 밤이 되면 그냥 반짝반짝 붉은 그냥. 네. 아, 사람도 엄청 많죠? 네네, 맞습니다. 이제 여름이다가 오니까 너무 많습니다. 네. 이번에 갈 때는 몇 분이랑 갔어요? 몇 분? 한 동네 친구니까 한 네 사람. 네. 그러면 거기서 뭐 또 다른 친구를 사귀거나? 아무 그런 거 없죠. 그냥 우리끼리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아, 우리끼리 노는 것도 뭐 시간이 부족한데 뭐 남의 친구까지. 네. 네, 그렇게 또 아주 이게 절친 친구분들과 또 가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예, 부산 말고. 네, 부산. 네, 산으로 그냥 가까운 산으로 한 금정산 같은데, 부산에. 아, 금정산. 가야죠. 네. 자, 네. 이제 끝으로 우리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친구들은 항상 건강을 지키고, 이맘때면은 이제 나이만큼 건강을 내가 챙기고, 우리 될 수 있는 한 자주 만나서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세요. 네네. 네, 똑소리 나는 말 드셨습니다. 아하. 자, 그런 목소리로 오늘 준비하신 노래도 네. 똑 부러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현미의 비에 젖은 터미널. 목소리로 네. 아, 곱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노래가 아주 쫙쫙 멋진다. 네. 아주 넘친다. 흘러나온다. 막. 네.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풍부하신 거야. 준비가 다 되신 노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나도 스타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오늘 월간 결선 열띤 무대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다문화 가족 세 분, 장애인 세 분, 어르신 세 분께서 오늘 경연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자, 심사를 하는 동안 뮤직비디오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바라보면 여섯 개로 보이고 서쪽에서 쳐다보면 다섯 개로 보이는 오륙도 돌고 돌며 아래 지는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사랑 따윈 누가 뭐래도 믿지 않는다.
이별 따윈 상관없다 떠나던 말들 어차피 사랑이란 왔다 갈 파도처럼 가버리면 그만인 거야 오늘은 해운대서 사랑을 하고 내일은 영도에서 이별을 하고 또다시 남천동에 밤을 꼬신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내가 바로 기장 갈매기다 들려주세요. 저희 제작진이 엄중하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 정연아 씨가 네. 이제 연말 결선에 나갈 네. 수상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연말 결선에 나갈 다문화 부분의 우승자 네. 발표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제유진양. 제유진님 축하합니다. 네. 네. 자 장애인 부분의 우승자는요. 축하합니다. 이순철님. 이순철님 축하합니다. 어르신 부분의 우승자 발표하겠습니다. 우와, 김규성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세 분 중에 최우수상. 아, 최우수상. 네. 누군가요? 네, 축하합니다. 김규성님. 김규성님 축하합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을 내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웃음과 감동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이 프로를 통해서 추억을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4시 첫 방송을 시작한 WBC 복지TV 나도 스타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네, 7번째 월간 결선을 치렀습니다. 정연아 씨, 네. 6.25 전쟁에 대해서 뭐 크게 잘 알고 계세요? 네, 부모님이나 또 이렇게 네, 자료를 통해서 또 6.25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이제는 뭐 이제 이렇게 분단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각자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네. 통일이 돼야 되겠다. 네. 또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정말 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 아저씨들에게 더욱더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네. 행복한 꿈과 미래를 여는 방송 전국 단일화 채널 199번 개국 19주년을 맞은 WBC 복지TV 나도스타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세요. 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다문화 가족 여러분 참가를 원하신 분들은 성함과 참가 부문 노래 제목을 전화나 메시지로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출연을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소외 계층인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 가족에게 품격 있는 방송문화 향유와 가요계 입문의 길을 제공하는 노래 경연대회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함께하는 희망 세상을 앞장서 열어가는 복지TV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